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바깥쪽에 윈도우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CentOS가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돌고 있는 거예요? 퓨어 FTPD가 돌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어떤 걸로 했죠? 바깥쪽에서 실행되고 있는 파일즐라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보내온 아이디 비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여기 MySQL 여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야, 이 아이디랑 이 패스워드는 유효하고 이 아이디, 이 패스워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폴더로 연결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걸로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파일로.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먼저 테스트하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파일질러로 먼저 테스트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잘 보세요. 왜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파일질러로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접속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이게 대체 이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방화벽 때문에 막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FTP 서버를 이게 FTP 서버잖아요? 이게 클라이언트고. 근데 클라이언트를 요 안쪽에다 깔아서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있는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sudo yum install ftp. ftp라는 게 있어요. 그 ftp는 ftp 클라이언트입니다. 요거를 하시고 네, FTP 한 다음에 127.0.0.1 왜이 명령어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FTP는 어디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요 안쪽이잖아요. 요 안쪽에서 지금 요로 갈라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사이트 1 그다음에 뭐 할까요? 1234 하면은 접속이 오케이 잘 되죠. 여기서 ls 해보면은 여기 잘 나와요. 여기 나가는 건 exit로 나가시면 되고 이번에는 뭐 사이트 3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3번 1234 ls 여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사이트 9로 들어가 볼까요? 사이트 9 1234 하면은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됐습니다.